네. 농업에 대한 비전과 이미지 또는 농협에 대한 비전과 이미지 이 부분 농촌 이제 특별전형에서 역시 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물어보는 그 내용이나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은 농업에 대한 비전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6차 산업혁명으로서 농업을 정말 발전 가능성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또 농업에 대한 이미지, 예전에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뭔가 부정적이었어요. 뭐 빈곤, 힘들음, 노동, 뭐 이제 많은 어려운 부분 것에 이제 상징이 농업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 식량 주권의 중요성, 그래서 농업이야말로 미래의 진정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인지 그런 부분 거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농협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지 학생이 알고 있는 농협의 이미지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질문인데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또는 농협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이 문항이라든지 농업하면은 연상되는 키워드나 이미지는 농업하면은 뭐 부정적인 이미지로 예전에는 저개발, 빈곤, 낙후 뭐 이런 게 연상이 돼가지고 너나나나 도시화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결과 우리에게 온 것은 네, 바로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에 끊임없이 효율성과 스피드를 추구한 결과 우리의 삶은 파괴되었고 오히려 지금은 농업이 슬로우 시티, 새로운 이미지, 6차 산업, 네, 발전 가능성, 다양한 이제 키워드로 연결되고 스마트팜 뭐 농업에 대한 연상 키워드나 이미지를 얘기해도 되고 농협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농협하면은 농업협동조합 하면은 무엇이 연상되나요?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학생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다음. 미래 농협인에 대해서 지원자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자의 미래의 신분은 뭐예요? 농협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우선 지농입니다. 뭐 중앙에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다 지역 농협, 지농에 가는 건데 미래 농협인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은 자신의 미래의 신분과 직책과 직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거고 지원자의 농협대에 대한 이미지는 이 부분입니다. 농협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일부 이제 다른 전형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농협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농협대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역시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농업과 농협에 대한 비전과 이미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면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농업, 농협에 대한 이미지와 비전 중에서는 주로 여기 있는 네개 문항 중에서 몇번 쪽으로 준비를 했나요? 1번 좋아요. 농업, 농협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은 즉 농업, 농협에 대한 이미지나 비전을 얘기하라는 것과 동일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 비전과 이미지, 농업에 대한 또는 농협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농협에 대한 또 농업에 대한 이미지가 농산물의 생산이라는 단순한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농업은 지역사회의 발전, 환경 보호, 그리고 식량 문제 해결 다양한 요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 농업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산업으로서의 식량 문제의 해결은 당연한 거고, 이와 관련된 농가에서의 가공업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2차 산업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 농수산물의 생산, 2차 이와 관련된 제조업들의 가동,
그리고 3차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촌 융합 복합 산업인데 이것이 바로 농촌 관광 산업, 또 귀농을 통한 교육 활동, 그리고 또한 최근에 농촌 관련되는 체험 서비스, 이것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고 서비스 산업은 곧 3차 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가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이 고배 법칙으로 성립되는 것이 바로 6차 산업이고, 미래의 농업에 대한 저희 생각, 또 농협에 대한 저희 생각은 다름 아닌 6차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있는 이미지, 이것으로 저는 농업을 알고 있고, 이와 같은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제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농협인으로서의 자부심, 이것이 제가 미래 농업에 대한, 또 농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 정도가 좋게요, 사실은. 그런데 뭐 현재 농업의 실태, 문제점, 이제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요것은 질문 내용이 좀더 구체적일 때 거기까지 얘기를 해주면 돼요.